적용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발음이지만요. 아, 개인적이진 않지. 근데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20 유출된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반적인 스펙들 말고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크게 와닿을까라는 입장에서 S20랑 비교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아직 출시가 안 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유출 정보라고만 파악을 해야겠지만 최근 2년 정도는 이게 유출이 아니라 거의 홍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 믿지는 못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정보들이 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예요. 오랜만에 플랫 디자인 디스플레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플랫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갤럭시 S10 E때 나왔던 모델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엣지 디자인만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바로 이 엣지 부분에서 터치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터치 오류라고 해서 이게 진짜 잘못 만들어져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베젤이 극한으로 얇기 때문에 케이스를 안 쓰시는 분이나 아니면 아주 얇은 케이스를 쓰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이 손바닥으로 닿는 부분이 터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볼 때에는 베젤이 좀 있는 아이폰 아니면은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지플립 이런 걸 가지고 더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엣지 터치 어플을 통해서 터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처럼 완전히 케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은 굉장히 얇은 케이스를 사용한 상태에서 누워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부분을 터치 제한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엣지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누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평상시처럼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렇게 뒷부분을 잡고서 사용하기 때문에 엣지 터치가 뭐 전혀 오작동 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베젤을 봤을 때 굉장히 얇아져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엣지의 장점은 이 삼성에서 밀고 있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통한 베젤리스 디스플레이예요. 쉽게 말해서 이 옆에 떠있는 베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정면 모습만 봤을 때에는 그냥 화면만 둥둥 떠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것도 적응을 좀 해가지고 이제는 양옆이나 요 위아래쪽 베젤이 좀 두꺼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베젤이 좀 있는 핸드폰, 구형 핸드폰에서 S10 이상으로만 오더라도 정말 베젤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베젤이 얇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 엣지 디스플레이나 플랫 디스플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심한 영역인데 엣지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이 갤럭시의 선택권이 좀 좁았어요. 아예 보급형으로 가던가 아니면 갤럭시 S10e 이 제품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트 20에서 다시 플랫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노트 20 기본 모델에서는 플랫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노트 20 울트라에서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채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사용하면 정말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어떤 점이 본인에게 더 맞을지 잘 생각하시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S20가 나왔을 때는 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1억 화소, 100배 줌, 8K 동영상까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100배 줌 요 녀석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면요. 실제로 제가 S20를 구입했을 때는 S20 플러스랑 울트라 모델 이렇게 두 가지를 주문했었어요. 그런데 요 녀석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해 보니까 이거 울트라를 안 사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울트라는 배송 출발하기도 전이라서 바로 환불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런 카툭티가 울트라가 더 심하다라는 것도 있고 가장 큰 거는 100배 줌까지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스마트폰 최초로 100배 줌이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긴 해요.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S20 플러스에 있는 30배 줌을 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놀랍기는 했어요. 진짜 줌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4달 정도 사용하면서 두세 번 정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친구들 만날 때 쟤는 나를 못 봤고 나는 쟤를 봤어. 이럴 때 그냥 줌 땡겨가지고 나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이런 용도 말고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긴 해요.
가끔 가다가 정말 안 보이는 물체 한번 땡겨보는 정도? 이것도 한번 30회 줌을 사용해보자 마음먹고 한번 써봐가지고 그 정도 사용한 거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이 수직샷 많이 보시잖아요. 그럴 때 S20 플러스로 거의 다 촬영을 하거든요. 그럴 때만 한 2배에서 3배 사이 정도의 줌을 땡기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었어요. 물론 남을 찍어줄 때는 좀 있었는데 30배까지 필요하고 100배까지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만큼의 고배율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노트20에는 하이브리드 광학 줌 50배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배까지 화질이 손상이 덜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좀 신기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 화질 손상이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메라 3D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S20 시리즈나 노트10 시리즈에는 TOF 센서가 들어갔죠. 그거는 여기 있는 아이폰 11 프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TOF라는 거는 빛을 쏴서 피사체에 맞는 순간 다시 돌아오는 그 빛의 속도를 계산해서 이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노트20에서는 TOF가 아니라 레이저 센서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한다고 해요. 이 TOF랑 레이저 센서라는 거는 실제로 카메라가 들어가지만 촬영을 하는 용도의 카메라가 아니라 거리 측정만을 위한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S20 울트라에는 이 초점 문제가 있었죠. 자동 초점으로 했을 때 약간 꿀렁꿀렁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피사체에 제대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저 센서를 적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아이소셀 GN1이라는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TOF 기술. 요거랑 다르게 아이소셀 GN1은 사람 눈이 두 개 달려서 피사체 거리를 측정하는 것처럼 픽셀마다 눈을 두 개씩 달아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듀얼 픽셀 기술이라고 하는데 양쪽에서 들어오는 이 위상 차이를 계산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거든요. 자,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면샷 이렇게 찍고 있는 캐논 카메라 같은 거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초점이 빠르게 잡힌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초점 거리가 좀 비교적 짧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의 초점을 어떻게 잡아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칩셋이 달라집니다. 사실 스펙 얘기라고 해서 칩셋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구입 포인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S20와는 다르게 노트20에서는 다시 엑시노스 992를 탑재한다고 해요. S20에서는 국내 모델에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하면서 스펙적으로 전혀 까일 게 없는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국내판에는 엑시노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전제는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다면요. 일단 성능상으로는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플래그십이니까 가장 최고 성능의 칩셋을 넣을 거잖아요. 일부러 기기값을 낮추기 위해서 뭐 전사양 모델을 넣는다 이런 거 말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주 극한의 헤비 유저들 빼고는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막 핸드폰으로 덱스 모드 돌리면서 고사양 게임 한두 개 켜놓고 그 다음에 뭐 분할 화면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 뭐 요 정도의 헤비 유저 아니라면은 스냅드래곤이나 아니면 엑시노스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차이를 직접 비교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씩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물론 이 두 가지 모델을 양옆에 나란히 놓고서 비교를 한다면 차이가 좀 느껴지겠죠. 그런데 보통 그런 거는 유튜버들이 하는 거죠. 저는 실제로 S10 플러스를 사용하다가 노트10 플러스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S20 플러스로 다시 넘어왔는데 엑시노스, 스냅드래곤 이렇게 사용했을 때 크게 속도 차이를 체감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완전 헤비 유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할 화면으로 여러 가지 앱을 돌리고 거기다가 팝업까지도 하면서 세 가지 앱을 동시에 돌릴 경우까지도 있거든요. 사실 요 정도만 해도 평범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헤비하게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도 불편함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엑시노스나 스냅드래곤이나 최신 사양만 맞춰준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전제는 가격이 낮춰진다면요. 그만큼 당연히 스냅드래곤보다 엑시노스가 아직까지는 좀 사양이 딸리다 보니까 당연히 같은 가격이면은 스냅드래곤을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같은 가격에 엑시노스 넣은 거를 당연히 바라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가격이라면 이 엑시노스를 넣은 게 몇만 원이라도 저렴하다면 저는 당연히 엑시노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20가 S20 대비 실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게 크게 와닿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결론을 내리자면은 상향평준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냅드래곤을 넣었네 아니면은 엑시노스를 넣었네 이런 거는 스펙이 조금이라도 낮거나 조금 높다 이런 거를 따지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성능이 아주 크게 발달하지 않아도 가격 차이만 느껴진다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에 아이폰 SE2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화제가 되었던 게 바로 LG 벨벳이잖아요. 이 벨벳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낮췄는데 가격은 거의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낮췄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그렇게 낮아지진 않은 가격이었죠. 그래서 거의 벨벳 리뷰한 영상들을 보면은 거의 모든 곳에 댓글이 가격만 좀 낮았어도 라는 말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노트20에 빗대어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성능적으로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실생활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어떤 것은 필요 없는지 이런 거를 잘 골라내서 그 뺀 만큼 가격에 적용을 시켜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이지만요. 아니, 개인적이진 않지. 근데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